자, 첫 번째 배틀페이지 쪽에서 예, 들어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라식님께서 질문 주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가일, 강손, 안자, 중손 콤보가 실전에서 너무 삑사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용 불가급이라 고민인데 연습도 시간 날 때 하지만 입력에서 영 감이 안 오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아직까지 예, 가일을 못 뽑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좀 들고 오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죠. 예, 콤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보를 써야 되는데 3미터 콤보 어떻게 깔끔하게 들어가느냐. 그럼 가드 좀 돌립시다. 생각보다 강손하고 안타 중손에서 모으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손을 누르자마자 이게 좌단 고정을 하세요. 지금 옆에 키로그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강손 쓰자마자 바로 따닥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모으는 틈이 좀 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연습이 돼서 어느 정도 캔슬이 되는 건데 강손 쓰고 중손을 쓰자마자 소닉붐을 써도 된대요. 살짝 좀 딜레이를 줘서 쓰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이게 맥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강조 저도 사실은 콤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3히트를 깔끔하게 넣지 못합니다만 좀 요런 식으로 써야지 콤보 나간다는 사실을 좀 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강손하고 그 다음 안자중손에서 썸머를 쓰려고 하다보면은 시간이 좀 모자라거든요. 근데 자 이거 이 이상은 안 봐도 되겠네요. 그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 콤보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작아도 다시 탈주 AFK. 이게 정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강손 앉아 중손 뭐 이게 아니고 강손 한 이쯤에 앉아 중손 캔슬해서 이쯤에 다시 뭔가 기술 이렇기 때문에 요게 딱딱딱딱이 아닙니다. 딱딱딱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엇박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심각하게 납니다 이게. 그래서 연습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타이밍 자체가 이거는 사실 트레이닝에서 좀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도 이건 해법이랄까 그냥 손에 무조건 익혀서 극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 답이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도 그 뭐지 엇박이라는 걸 이론을 알고 있지만 실전에 쓰면 또 많이 막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콤보를 안 쓰죠.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가이를 플레이하죠. 자 이렇게 그 처음 질문을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리백랑님께서 반격하기 애매한 기술 딜캐 모음 좀 해주세요. 이것만 잘해도 승률이 올라갔던데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질문이 아니고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다른 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딜캐 모음이 있으면은 적어도 자기가 아 이거를 막았을 때 이거는 확실히 써야 된다 라는 게 서있기만 해도 좀 승률이 좀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배틀페이지 본 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다른 분께서 영은님께서 또 링크 하나 주셨습니다. 예전 유튜브에 그 딜레이 캐치할 수 있는 53가지 방법인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딜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것도 경험치가 좀 많이 쌓여야 됩니다. 덧붙여서 프레임표를 볼 줄 알면 더 좋습니다. 프레임표를 못 봐도 좋습니다. 트레이닝에서 그냥 연습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수치적으로 이걸 비교해봤을 때 내가 이게 반격이 됐었어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아프게 때리려면은 프레임표를 좀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신데렐라 컬렉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일기득 심리전에 관련된 부분들, 아무리 공략을 보고 따라하고 연습해도 실전에서는 대전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역전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스타일이나 움직임 등을 분석하는 요령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아마 모든 계급을 다 떠나서 다 통틀어서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걸 리플레이 좀 찾아보죠. 첫 번째, 원거리에서 원거리. 지금 거리가 이 거리에서 어이 좋네 이거. 이 정도 있죠. 여기서 열선파가 날아 여기서 열선파로 날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달심이 안자 강손이 되게 세거든요. 뚝 하고 뽑는 게 이게 이거 이걸로 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 있을 때 카린이 열선파 쓰는 거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하나 체크를 해놔요. 그럼 여기 있으면 일단 이 거리에 있으면은 얘가 뛰어날아온다. 그럼 나는 바로 앉아 강손 칠 거야. 그래서 이 거리를 유지할 겁니다. 아니면 이 거리가 되면은 제가 앉아 강손을 써야 된다라고 약간 모드를 좀 바꿔요. 그리고 지금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아니고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제 거리 좀 좁혀야 됐죠. 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겠다. 화이트보드가 훨씬 좋네. 굳이 마우스를 안 써도 되네. 이쯤 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점프라든가 아니면 앞점프를 뛰든가 그러면은 발심이 앉아서 앉아 중손으로 커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유지를 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유리하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달심이니까 원거리 상황이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걸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를 계속 유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까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는 밀착을 했죠. 그럼 보통 카린이 쓸 수 있는 게 저기서 앉아 중손 천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로치가 찰보에서 오로치가 들어옵니다. 예, 이미 카린하고 싸워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대충 어느 정도 각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앉아 중발에서 찰보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앉아 약손으로 깨져요. 앉아 약손을 쓰면은 이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카린이 공격이 끊겨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딜키 칠 수 있는 거를 미리 아마 예 지금 나오죠. 아 딱 나왔네. 좋다.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하면은 상대방 다시 밀어낼 수 있어요. 달심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데미지 콤보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어쨌든 밀어내면은 상대방이 자멸하게 돼 있어요. 게이지가 있었으면 아까 저기서 앉아 약손 요거 프레임 빡 썼을 거예요. EX를 쓰면 다시 한번 다운돼서 또 다운이 되니까 계속해서 밀 거예요. 저는 카린을 이제 아마 슬슬 텔포 느낌을 잡을 텐데 내가 다시 한번 넘어갔을 때 거리 되니까 약손을 커트했죠. 빠지고 그 다음은 밀착했으면은 가드를 잘 하고 있다가 계속 앉아 중후 쓰죠. 밀고 다시 한번 또 끊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요령이 이거는 좀 근데 콤보는 실수했는데 아무튼 근데 기술 견제를 하는 식이고 예 드릴킥은 제가 이제 압박을 하죠. 이거 조금만 땡기죠. 밉니다. 달심하고 상대방하고 거리가 여기 있어요. 조금 더 밀면은 갔죠? 이렇게 되면은 달심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 수직 뛰어서 중드릴이 딱 끝까지 되거든요. 끝에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을 또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밀어낸다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제가 공격 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 그런 거고요. 근데 이게 잘렸고 빼죠. 이거는 텔포 삑사리 뒤로 백텔포 할라 했는데 다시 한번 밀어내고 빼고 슬슬 한번 빠질 때가 됐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경험에 다시 한번 뒷받침된 거예요.
로그 파이어가 아마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기상을 합니다. 요거 파이어를 피하려고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여기서 빡 하고 때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맞고 밀리죠. 내려오는 것도 맞고 이트가 더요. 그런 식으로 이미 다 짜놓습니다. 일단 걸리든 안 걸리든 일단 연습은 해볼 거예요. 아 이건 역으로 들어갔네. 예. 뭐 상황은 좀 안 맞았지만 암튼 볼 수 있죠. 네, 하나만 더 보죠. 예, 그 안 나왔네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고 아무튼 달신 패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 요거 파이어 쓰고 상대방이 오죠? 그러면 밀어서 다시 한번 이트 맞추는 게 그런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럼 돌아갑시다. 다시 이런 식으로 상대방하고의 견제 느낌 심리전을 좀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의 캐릭터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상대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아 저 캐릭터가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막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뭐지 공통 분모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잘 대처를 해도 좀 괜찮지 않나. 오히려 내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열선파 이제 안자강선을 끊는 거나 아니면은 안자중선 중선 이제 안 뭐지 안자중발에서 막 찰보칠라 할 때 아 천호칠라 할 때 약속 끊는 거라든가 그런 식이에요 다. 자 다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빈공간 토끼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어떻게 하면 실버를 벗어날 수 있나요? 울실에서 실버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데 요거는 요즘 사실 되게 계급이 상향평준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실버분들도 이제 마냥 아 골드와 실버가 싸웠을 때 골드가 마냥 안심하고 싸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에요. 이제 언제든지 죽창을 꽂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실버들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버에서 조금 더 실력을 좀 굳히고 싶으시면 그냥 첫 번째로는 방어를 좀 탄탄하게 하시고요. 이게 잡기 풀기와 가드 일단 그거 이지선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셔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넘어지게 되면은 이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되게 불리해지는 게 스파라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방어가 좀 탄탄해지게 되면은 그 뒤에 내가 해보고 하려는 그런 이제 공격 패턴들을 조금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서 받을 수 있는 압박의 비율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크게 가드와 잡기 풀기를 좀 조심하셔서 예, 잘 챙기시는 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좀 비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포커스를 맞췄던 이제 브론즈와 실버 그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자 아모노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1700점 캠인데 니가와 하는 상대한테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주셨고요. 제가 케미 유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니가와 하는 상대라면은 접근을 해야겠죠. 일단 접근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접근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케미가 상대방한테 좀 빠르게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EX 굴리건 이게 되게 호밍이잖아요. 이게 하나 방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훌리건에서 스트라이크가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이지선다가 걸리는 이지선다를 거는 게 가능한데다가 뭐 정 뭐하다 싶으면은 차라리 여기서 이기를 걸어버렸습니다. 가드가 돼도 저게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아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드를 시키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일단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이거 아니면은 계속해서 점프로 점프해서 캐논 스파이크 쓰는 거 아 캐논 스트라이크 쓰는 거 공중으로 압박을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좀 싶긴 합니다. 왜냐면 케미가 지상 말고 그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붕 떠서 착지를 하는데 얘는 붕 떴다가 확 꺼지니까 타이밍이 좀 빡빡해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내려가니까 상대방이 대체라인인데 좀 하다가
되게 가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니가와는 상대한테는 저렇게 좀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풍이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장풍 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EX 훌리건 바로 써버리세요. 그러면은 확 붙어요. 확 붙어서 다시 승부를 거시면은 조금 더 어떻게든 뭐라도 더 패턴을 걸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장풍이 없는데 니가와를 한다. 가령 칙칙이. 그 칙칙이가 가만히 구석에 있어. 그러면 케미를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장풍이 없는 상대라면은 저도 가드를 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발로그 그 칙칙이도 순간적으로 이제 대시 스트레이트 이거 쓰면서 파고드는 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걸어서 들어가서 한 중간쯤까지 걸어서 들어가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더 좀 점프 공격이나 아니면 점프 저기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다시 한번 굴리건 써서 좀 패턴 걸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안 넘어지기는 중요하고 상대방하고 한번 붙었으면은 끝까지 붙는다는 마인드로 좀 싸우셔야 돼요. 니가와 캐릭터는 좀 그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제 영상 격결조에서 말씀드렸구나. 그 뭐지? 뭔가라도 가드 데미지를 하나라도 더 줬으면은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니가와가 답답해서 결국 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타임오버까지 갈 거 생각하시고 싸우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패기김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류 장풍을 보고 뛰어들어가면은 승용을 맞습니다. 예측을 하고 뛰어들어야 딜캐가 세게 들어가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풍 대처하는 건 답 없습니다. 이건 정말 경험이고 눈에서 막 씨앗이 터져야 되고 막 뉴타입이 돼야 되고 그런데 왕도가 없어요. 예측이라는 거는 정말 답이 없고 상대방이 정말 일정하게 타이밍으로 이제 장풍을 쏘더라. 그러면은 한 번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풍이 왔을 때 굳이 점프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장풍이 오면은 그냥 수직으로 피하시든가 가드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공격 활로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이기기 쉬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킬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스파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리버설, 쉼이나 안전 점프 셋업 같은 게 좀 이렇게 안 익숙하고 그리고 리버설 기술이 잘 안 써지는 느낌인데 이건 스팀 렉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말씀 주셨는데 글쎄요. 제일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은 리버설 기술이 안 써지는 거는 렉이라기보다는 그냥 손의 습관이랄까 좀 더 빠르게 써보시면은 금방 나갈 것 같고요. V리버스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정말 여유롭게 나가니까 다시 한번 더 좀 트레이닝 모드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쉼이나 안전점프 셋업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딱 말씀드릴게요. 뭐 자세한 거는 지금 화면이 위쪽에 보이는 저기 주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쉼이는 벨리댄스 용어에서 나온 이제 벨리댄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빠르게 떨어주는 게 뜻이라고 하고요. 스트리트 파이트 5에서는 상대방의 잡기 풀기를 보고 낚아주기 위해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공격하는 그런 패턴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상대방을 다운을 시켰어요. 그리고 밀착을 해 있으면은 보통 상대방이 잡기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잡풀을 누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살짝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패면은 뭐 크러쉬 카운터가 뜨거나 해요. 이제 그거를 보통 쉼이라고 합니다. 잡기 풀기 낚시예요. 예, 그렇고 이제 안전 점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리버설 공격을 안전하게 가드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점프 공격을 상대방에게 닿게 하는 그런 테크닉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점프 공격과는 다르게 잘 짜여진 그냥 세트 플레이고요. 그런 1년의 세트 플레이를 하면은 그게 수치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져서 상대방의 리버설은 그냥 뚫고 올라가고 나는 가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냥 안 쓴다 그러면 내 공격이 히트를 해요. 약간 그런 건데 5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4에서 주로 많이 쓰였고 만약에 5에서 이게 어떤 개념인가 좀 알고 싶으시면은 유튜브에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그리고 세이프 점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좀 방대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 따로 제게 링크를 좀 못 시켜드려갖고 제가 이렇게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셋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상대방이 A로 반응을 한다. 그럼 난 A를 뚜껑 펼 수 있고 B로 반응을 한다. B로 뚜껑 펼 수 있고 다 그런 짜여진 각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각본에
그 상대방이 뭐를 내밀도록 내가 가정을 해놓고 막 했을 때 아 저게 나온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셋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뭐지? 셋업에 그냥 예신데 다운시키고 이제 기상을 했을 때 제가 여러가지로 다 깔아놨어요. 그 다음 이게 지금 앉아 중순이고요. 이게 나오면은 잡기 풀기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5번을 백대치로 해놨을게요.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기술을 쓸겁니다. 아니다 화면 구속하자 구속하자. 제가 쓸게 강발 이글 쓰고 그 다음에 앉아 약손 중발을 쓸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 딱 나오죠. 강발 앉아 중손 그랜드 블루 치고 약손 중발 딱 요렇게 다섯 개를 짠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카운터 터지죠. 그러면은 류가 선택지가 하나가 뭉개졌어요. 자 요건 안되고 그러면은 이 류한테는 두번째 선택지는 이제 오케이 한다는 거죠. 근데 세번째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또 카운터 터집니다. 그러면은 그 류는 이것도 선택지가 안돼요. 이것도 지금 잡기풀기라도 잡기풀기도 뭉개지죠. 어 잡는데 이거? 네 백디시를 치려고 해도 백디시까지 다 잡아요. 결국 제가 지금 썼던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강손 앉아 중손 그랜드 치고 약손 중발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상대방의 선택지를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잡아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모르면은 맞아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강요하는 이 일련의 시나리오 자체를 셋업이고 패턴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그게 사람마다 셋업이라는 거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크게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보통 이거는 뭐 깔아두기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뭐 패턴 셋업 뭐 여러가지 많은 써요. 굳이 뭐 하나하나 엄밀하게 의미를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냥 두루두루 두루뭉실하게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다음 분 이제 질문 주셨는데 오니호야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스파 스토리 모드만 진행해봤습니다. 출리나 몇몇 캐릭터 중에 뒤로 모았다가 앞으로 하는 기술이나 장풍을 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뒤로 모았다가 앞으로 하는 기술 이제 발로우기에 아마 그 캐릭터가 그 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도 있고 다 얘는 전부 다 모으는 거니까요. 모으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처음에 연습은 하나 둘 셋 땅 아니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가급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 앉아 있으면서 이게 뒤로 몹니다. 아니 뒤로 몹니다. 뒤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손을 익히시면 좋습니다. 이게 점점 짧아지고 하면은 이제 경험 쪽으로 나갈 거예요. 딱 모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이게 뒤로 갔으면은 이게 뭐지 기술을 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헤매시는 게 이제 점프 공격 이후에 이런 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점프를 하자마자 모으셔야 돼요. 지금 왼쪽이 키로그 보이시냐 모르겠는데 점프를 하고 뒤로 모았다가 기술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점프를 하자마자 모으고 바로 기술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타이밍이 맞아요. 보통 딱딱딱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딱딱 모으고 하면은 안 나가요. 그래서 다른 것 모으기 캐릭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한번 뒤로 모으거나 아니면 앉아서 모으는 걸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키로그가 계속해서 앉아서 모으는 게 보이시고요. 기술 쓰자마자 모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 물론 저도 지금 사용하는 게 패드라서 패드 스틱에 뭐 굳이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해서 일단 배틀 페이지 쪽에서 들어온 질문까지 다 답변을 드려본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언젠가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Q&A 방송 막 그 가져보면은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른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죠. 방송 샷도 안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